맞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여러분, 시하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시하고는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둘러싸인 인공호수로 1994년 1월 시흥시의 오이도와 안산시의 대부도를 잇는 시하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 완공 이후 시하와 유역의 공장 오폐수 및 시하를 하수의 유입으로 물고기와 어필어 죽는 등 시하고는 죽음의 호수로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0년 12월 정부 차원에서 시하와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로 확정되면서 시하와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온 힘을 쏟아 하수처리장 인공섭취 등을 조성한 결과 시하와는 더 이상 죽음의 호수가 아닌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재탄생한 시하와가 품고 있는 철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시하고를 경도의 해양문화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기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리해진 인간의 삶을 미루어 보면 다양한 개발과 발전은 인류에게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주 5일 근무제가 19년 차에 들어섰으며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도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하와의 수면적은 43.8제곱킬로미터이며 시하와의 총 저수량은 3억 3,200만 톤, 최대 수심은 18m에 달하며 365일 잔잔한 호수가 조성되어 해양 서프트에 가장 최적화된 곳입니다. 양양 서피비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양양 서피비치는 60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군사보호구역에서나 중강경 해변을 개발하여 2014년 개방한 이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핑 테마 관광지입니다. 서핑 요가를 비롯한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어 유럽뿐만 아니라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곤 합니다. 양양의 금년 8월까지 관광객이 946만 명 중 서비비치의 이용률의 60.3%가 우리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인구이며 양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출한 총 비용은 494억 원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 오스트리아 보덴포스, 스위스의 루체른시 문화 컨벤션 센터, 프랑스 카브로 해양 치유 센터 등 선진국들도 도시 근처 해변 치수 공간을 중심으로 해양 마리나가 속속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해양 스포츠 중심의 해양 관광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에는 시야호라는 지리적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지사님, 이제 우리 시야호가 경기도의 해양 관광의 메카로서 변화를 시작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오늘은 경기도 시하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풍부한 생태 자원과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하호의 해양 관광 외적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초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하호는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 있는 경기도의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생명력을 대체하는 시하호는 북측 300만 평의 시하 멀티 테크노밸리, 거북섬 일원의 국내 최대 해양 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 인공섭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하호는 우리 경기도에 주도하여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와 협력해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하호 주변 환경 개발로 시하호가 우리 경기도의 해양 관광 레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의사님과 경기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시하호가 슬픈 강원을 딛고 활력 필력의 도시로 거듭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